캐논 로드 입구로 들어왔죠. 박이요, 저희 집까지 올라가는 길을 찍어 볼게요. 됐어. 오케이. 됐습니다. 경찰이 이제 올라갈 때는 검사를 하네. 지금 검문 검색을 합니까? 네. 그냥 가도 되네요. 달라해야지. 박요, my house. Where have you been, sir? 아, 로사리오. 로사리오? Yeah. 아, 이거 다 찍는구나. 저 앞에서도 차 하나하나. Sir. Yeah. You would have to divert to Marcos Highway because you will undergo triage. And the triage area is Marcos Highway. You will have to divert. Not here. Not here. You will have to divert to Marcos Highway. So I have to go to Marcos Highway, yes, to Baguio. Yes. Ah, really? And you will undergo triage, sir. So can you put your car in there? Yeah, yeah. Okay. Okay. 우리 소리 받아야지. 소리. Thank you. 아니 이런 거를 왜 이래놨지? 그러니까. 아니 그 별로 없는데? 내가 읽었을 때는 있더나? 자기 봤을 때? 뭐 30분 차이 아니야? 그래도 이 길이 더 나은데. 이 길이 낫긴 하죠. Proceed to Triage. Triage가 Marcos Highway 쪽에 있다는데. 아. 뭐 맞겠지 뭐. 그럼 가자. 시킴 시킨대로 해야지. Thank you. 에이씨, 지금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여기 올라가면 빠른데. 우리가 돌아가는 거지. 에이씨, 진짜 짱나네. 오, 멋있다. 에이, 그냥 막 드라이브 한다 생각하고. 그래. 요즘 뭐 다들 예민하니까 지킬 그래. 건 지켜야 되겠죠? 우리 드라이브 한다고 생각합시다. 와, 좋다. 구름이 환상인데. 근데 밑에 비가 안 오네. 그냥 확실히 이라도 달라. 밑에는 와이프랑 데이트한다고 생각하세요. 드시겠습니까? 자, 오른편으로 가면은 바뀌어. 왜 그게 안 돼? 빵빵이 되는데 왜 안 돼? 아니, 나 살짝 누르려고 하다가. 이거 확실하게 눌러줘. 여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아까 캐논노드 우리 지금 7개월 만에 봤잖아. 마르코스도 7개월 만에 막 변한 게 없나? 이러고 구경삼아 올라가면 되지 뭐. 그래. 로사리오. Travel update, August 31, 2022. Welcome to Philippines, sir, ma'am. Yeah, thank you. Salamat. Thank you. Yeah. 되게 친절하시네.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다들 마스크 의무화가 된 게 맞는 게지. 한국 가고. 여기 가구를 얘기했구나. 아까 그 저 트라이싱을 하는 애가 한양 가구. 가구 인간 여기 있다고 내보고 그랬거든. 아. 여기도 공사 쪽으로 가면은요, 옆으로 많이 둘러서 가기 때문에 아직 산 쪽으로 진입도 못했어요. 지금 옆으로 마르코스 하이웨이 올라가는 그 초입까지 여기 일반 국도를 지금 따라서 계속 평지를 가고 있어요. 이제 마르코스 하이웨이 입구입니다. 약 1시간 정도 올라가야 바교에 도착합니다. 야, 여기 낚시 잘 되겠다. 뭔 낚시? 우리 깨끗하니. 저기서 뭘 잡아? 뭐, 장어하고, 딜라피아하고. 아유, 또랑해. 아니, 저거는 하천이
이게 로타리 클럽 심볼 마크 기어 공업화의 상징. 위험도 있고 대신 1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길은 되게 짧아요. 30분이나 전략할 수 있거든요. 여보 30분이면 우기차 근데 일로 다니는 게 마음도 편하다. 야, 이 비가 잠깐 오다가 또 여기는 또 비가 안 오고 참 역시 산악 지방은 오묘해. Welcome to 바교. 네, 벌써 바교 다 왔나? 네, 이 도로가 208번 도로네. 와, 비 옵니다. 야, 역시 변화무쌍한 산악 지방. 산악 때문에 소나도 못 들어서 그렇지. 왼편에 가게들 좀 보이시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바교 채소 파는 가게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터널입니다. 바교 진입이 이 터널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 터널만 지나면 이제 곧 바교 나옵니다. 마닐라에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버스 타고 다닐 때 이 터널 지나면은 와 이제 바교 왔다. 저 구름 내려온 거 보세요. 지금 위에 허연 거 있죠? 그 구름입니다. 여기가 고가 도로거든요. 요 밑에 마을이 있고 정면에 구름 있는 데가 슈팅 레인지 총 쏘는 데입니다. 실탄 사격장 광고판들이 보이네요. 차가 밀리면 1, 2분 뒤에 그린벨리라는 동네부터 바교죠. 바교 다 올라왔다. 그래도 차가 안 밀리니까 1시간 만에 마르코스 하이웨이를 주파해서 올라왔네요.